자, 오늘은 모고 파일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텍스처에 자연스러운 로고 합성 또는 텍스트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레벨스를 꺼내줄 건데 레벨스가 아니어도 이 밝기 조절하는 기능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끌어오면서 명암 대비를 올려줄게요. 명암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한 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껐다 켰다 비포 앤 애프터 확인해 주시고 너무 강하면 오퍼시티를 살짝 조절을 해주세요. 계속 확인을 하면서 조절을 해주고 있고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그냥 기억하기 쉬운 걸로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세요.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키워주고 중앙에 잘 배치해준 다음에 배치 중. 색깔은 일단 지금은 임의로 설정을 해둘게요. 상단의 필터의 디스토트의 디스플레이스. 자, 이때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지마다 세팅하는 수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상 한 20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주고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저장한 포토샵 파일 열어주시고 짠! 이렇게 두면 살짝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텍스처의 명암에 맞춰서 텍스트도 명암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밝은 부분에서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Alt키 누르고 분리해 주시면 돼요. 자, 잘 보면서 이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살짝씩 좋아. 자, 근데 어두운 부분에도 살짝 명암이 잡혀야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편한 방법은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색감 수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는 컨트롤 썸네일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을 추출을 해주시고 솔리드 컬러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깔을 다시 지정을 잘 해보고 자, 컨트롤 J로 복제한 다음에 아래 거는 블렌드 모드 멀티플라이 밝은 부분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빼주고 위에 거는 스크린 모드 얘는 반대로 어두운 부분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키로 분리해주고 참고로 쇼츠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색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느낌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줄게요. 얼추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컨트롤 썸네일 클릭을 또 하고 Hue Saturation을 꺼내서 자, 여기서 색깔을 쉽게 바꿀 수도 있고 채도를 조절해서 색감의 농도를 더 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